그 사이 집에서는 또 보일러가 말썽입니다. 갖다 주는데 뒷면을 씌워야지. 뭘 먼지가 들기라면 이게. 여기 뭐니 가면 갈아야 되는데 뭐 한 60만 원 상태가 아니. 갈 수가 있어. 돌아가다 안 돌아가다. 애매해. 이번엔 할아버지 솜씨로도 고치기가 어려운가 봅니다. 시원치 않은 전기장판만 온도를 올려봅니다. 그리고 저녁, 할아버진 이리저리 돈을 맞춰봅니다. 이거 어디 찾은 데 왜 4만 원이라? 이번 내 노령연금 둘이 타던 기고 뭐. 그러니까. 얼마요? 나는 또 4만 원밖에 없나. 이거 가지고 빚도 못 갚아야겠지. 돈을 셀수록 턱없이 부족한 현실과 마주하는 느낌입니다. 아들 한 손주 딸하고 10만 원씩 20만 원 나오고 또 우리 내하고 우리 아저씨하고 노는 연금 7만 2천 원 그랬지. 어린이 계단에서 5만 원 하고 얼마 전이지 35만 원이지. 복지 계단에 5만 원 하고. 그래서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 게 아주 큰일이야. 큰일이라던 할머니, 홀로 또 어디론가 나서십니다. 제 눈에 꽁꽁 언 배추로만 보이는데 할머니 눈엔 이것도 일용할 양식으로 보이나 봅니다. 겨울철이라 뭐 이렇게 쓸거리 할 거 없어가지고 걱정하시겠어요? 네. 저 뭐 돈도 없고 뭐 사 먹을 수도 없고 이런 거요. 남 밭에다 붙여가지고 먹고 이것도 저 밭인 거 조금 줬어요. 저녁 식사 후 오랜만에 밀린 공부를 합니다. 방학인데 수업 같은 건 없어요? 나 수업 같은 게 있는데 저는 안 해요. 그런데 절 지켜보는 할머니의 표정이 어두워 보입니다. 뭐 돈 있어야 학원에 불러. 지 능력으로 하는 대로 해놔둬야지. 그다 하려고 애를 쓰니 좀 내가 기분이 좋고 마음이 아더라고요. 이거 먹고 부지런히 해. 전 그냥 우리를 입혀주고 키워주고 추운 겨울 잠재워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할머니는 늘 해준 게 없다고 우리에게 미안해합니다. 그래서 우리 남매는 더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. 제법 공부를 잘하는 내 동생은 꿈이 의사입니다.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든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죠. 누나 이거 뭐야? 응? 봐봐 이게 네 개 세상에 몇 개라고 했잖아. 이 큰 게 천만 개고 이 작은 게 망대라고 했잖아. 이걸 다 계산해봐 얼마나 나온지 여기에다 써. 한번 가르쳐주면 척척 풀어내는 내 동생. 참 기특합니다. 빨리 해봐. 너 할 수 있어. 어디서부터 반응을 해야지? 여기부터 해야지. 더 의미 있는 것 같아요. 외로울 때 놀아줄 수 있잖아요. 혁진이에게 제가 그런 존재라니. 저도 혁진이가 있어 외롭지 않습니다. 몇 달 전부터 새 식구가 된 고양이. 길가에 버려진 고양이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죠. 기른 지 얼마나 됐어요? 두 달 정도. 야, 나 학교 갔지? 그치? 돈 벌어줄 거예요. 특히 강아지. 강아지? 자꾸 고양이. 꿈이야. 꿈, 사육사. 며칠 뒤. 먹을 것만 생기면 이웃을 먼저 챙기는 할머니입니다. 아, 먹을 나오시면 되래요. 얼른 가져가. 걱정했습니다. 안 믿고 쩌리 살랑살랑.
어르신. 잘 갔다 오세요. 선물 주세요. 이자와 이거 먹으라고. 없어. 사실 저와 혁진이는 심부름보다는 이웃집 소가 보고 싶었습니다. 누가 시키지 않아도 소 여물을 서로 주려는 우리 남매. 내가 들고 갈 거야. 야! 이따 봐야 돼? 이따 봐봐. 이따가요? 물은 뜨거우니까 천천히 마셔야지. 그래. 야! 나한테 무슨 어떻게 개불해요. 시간이 금방 흘렀습니다. 서둘러 집으로 가야 합니다. 호정아! 응? 잘 먹을게. 지 갖다 낼 돈 올라오느라. 네. 어이, 계세요. 석지 와서 심부름도 잘하고 착하게 잘하네. 계세요. 며칠 후 산골 마을에 눈이 찾아왔습니다. 눈 진짜 많이 온다. 눈 빠이는 거 봐라. 와, 시원하다. 눈이 눈에 들어간다. 아, 던지려면 좀 빠르게 던지든지. 아, 이제 장갑 쓴. 뭐? 장갑 쓴 손 안 차가워. 우린 이날 신나게 썰매를 즐겼습니다. 재밌어? 완전 빨라졌어. 뭔가? 이 맨 뒤로 가. 맨 뒤로 갔다. 뒤로 가. 뜨거워. 썰매를 탈 때처럼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오르막길과 내리막길. 그때마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길 약속합니다. 한편 할머니는 간식거리로 고구마를 굽고 계십니다. 이걸 뒤져 끓여야 하는데 다 못 큽니다. 이거 하못하고 좋지요. 허못하고 기쁘고 제일 좋지요. 우리만 생각하면 그저 흐뭇하다는 할머니. 받은 것만 많아서 그저 죄송할 따름입니다. 아, 뜨거워. 맛있어. 야, 완전 잘 익었지 않아? 내 께서 잘 익었거든? 내 께서 잘 익었거든? 내 건 줘봐. 내 건 대박이야. 내 께서 잘 익었다. 아, 내 거 훨씬 잘 익었다. 맛있긴 맛있다. 이거는 좀 잘 모르겠고. 누나 사이좋게 지내요. 고구마 꼭 먹었으니. 이날 할머니께서 주신 따뜻한 고구마는 추운 마음까지 녹여주었습니다.